혈당 측정기 국내 1위 기업이죠. 아이센스가 새로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혈당 측정기 분야 국내 1위 기업 아이센스가 이 인공췌장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아이센스는 이미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인공췌장 사업 기반을 구축한 상태로 향후에 이제 완전 자동 인공췌장까지 개발하는 목적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인공췌장 하면은 뭐 인공관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완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신체 일부가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간단한데요. 이제 네. 인공췌장 같은 경우에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을 인공적으로 좀 대체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데요. 이 중 내분비 기능 중에서 이제 알파 세포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는 이제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베타 세포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혈중으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신체 기관이 뭐 췌장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인공췌장 같은 경우에 실제 췌장처럼 혈당을 자동 측정하고 그 혈당에 맞춰서 인슐린을 주입하는 장치까지 이제 인공췌장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거나 뭐 좀 뭐 적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 주는 뭐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데 이 인공췌장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부착한 형식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이 따로 없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글로벌 무대에서는 덱스콤과 에보트 등이 이제 인공췌장을 개발 중인데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2028년 이 인공췌장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이 내부에 그러니까 원래 췌장에 있는 부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까? 네, 그냥 외부에 부착해서 이제 외부예요? 의료기기 부착하는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까지는 아직 상황이 아니군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에 나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면 네.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공췌장 같은 경우는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구성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인슐린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혈당을 측정해야 되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부르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그리고 또는 패치, 이런 알고리즘 세 가지 정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 에어를 이제 인슐린 펌프 제품과 연동해서 인공췌장 구성 요소를 맞춰간다는 계획이고요. 아이센스는 이제 케어센스뿐만 아니라 지분을 투자한 관계사와 인슐린 펌프 그다음에 인공췌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국내 자가혈당 측정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아이센스는 이제 케어메디와 G2E 등 CGM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이미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전략적 투자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이미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케어메디 지분 약 19.5%를 보유하고 있고요. G2E 지분 4.1%를 확보한 상태로 이제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센스가 각 지분 투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아이센스는 케어메디로부터 인공췌장 구성 요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인슐린 펌프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전기 삼투 펌프 기술을 바탕으로 케어랩이라는 이 인슐린 펌프를 이제 최근에 품목 허가 받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CGM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시킨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연동할 알고리즘 개발 관련해서는 G2E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2E는 이제 디아콘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이 CGM과 인슐린 펌프 연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합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췌장 시스템 인슐린 펌프 케어메디 인슐린 펌프 생산을 담당할 것 예정으로 이제 뭐 각자가 이제 역할을 충분히 분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CGM과 인슐린 펌프가 이제 연동이 되면 뭐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뭐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이센스가 이렇게 인공췌장을 개발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인공췌장 인체 내부예요. 네, 인체 내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현재는 이제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CGM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혈당을 측정한 이후에 인슐린을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뭐 인슐린 투입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그런 등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완전 좌동 인공췌장까지 좀 개발한다는 게 가장 큰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 완전 자동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한 데 이어서 인슐린 양까지 자동으로 맞춰서 주입되는 거라서 그럼 완전히 그냥 신경 쓸 정말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뇨병 환자들도 뭐 그런 뭐 인슐린 주입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뭐 무관하게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 만큼 이제 아이센스가 요거를 가장 주력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럼 이 인공췌장을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이제 인공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 팔뚝에 조그맣게 붙이면은 자동으로 인슐린 투입이 되고요. 뭐 자가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형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몸에 부착해 있는 상태로 요즘엔 또 방수 기능까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인공췌장 하니까 무슨 장기처럼 생겨서 이제 뭐 불편하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뭐 나중엔 최종적으로 이제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외부에 부착한 형식으로 뭐 개발되고 있다. 일단 패치면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영까지 가능하고요. 뭐 샤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개발 완료가 될까요? 네, 이제 아이센스 측에서는 이제 방금 곧 이제 인공췌장 개발을 시작했던 만큼 언제쯤 개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현재 하지만 이제 업체가 이런 인공췌장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완전 자동 인공췌장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만큼 이제 충분히 가능성은 글로벌에서도 완전 인공췌장이 개발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보여주고요. 또 이제 뭐 앞으로도 이런 인공췌장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막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이센스 인공췌장 개발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